안녕하세요. 장미란 재단의 장미란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평화란 하루하루가 저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느 날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그 시간들이 참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어요. 근데 저한테 그냥 주어진 하루가 어떨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될 때도 많고 이 하루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아무 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평화롭고 이게 행복한 건가를 느끼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 프로그램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내 삶이 좀 평탄치 못하고 힘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시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큰 복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고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